속보. 시상식이 설렐 일인가? 탁구 시상식에서 환호성 터진 심쿵 장면.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첫 곡은 오랜만이네요. 예, 청아님의 Why Don't You Know. 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 참 노래를 더 내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저 방송이 안 되는 노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자꾸 이 노래만 라디오에서 끝없이 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노래지만 좀 예 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넉살의 텐 진행을 맡은 넉디 넉살입니다. 배성재 DJ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스페셜 DJ를 맡게 됐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희 우리 배텐 팀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제발 축구 있는 날만 저를 불러주지 말아라. 이 계속 끝없이 아 근데 당연히 저 배디가 중계를 하러 가니까 그날은 저 축구가 있던 뭐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인 건 알지만 정말 슬프게도 전 축구를 잘 못 보네요. 예, 배텐을 위해서 배텐을 위하여 예 파이팅입니다. 아시안 게임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시상식이 설렐 일인가? 탁구 시상식에서 환호성 터진 심쿵 장면이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예, 탁구 경기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탁구팀은 여자 복식 금메달, 남자 단체 은메달, 남자 복식 은메달, 남자 단식 동메달, 여자 단식 동메달, 혼합 복식 동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요. 예, 그리고 또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이 오고 있는 탁구 선수들의 심쿵 반응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인기입니다. 이 탁구 혼합 복식 시상대에 오른 장우진 선수가 전지희 선수의 이 메달 끈을 정리해주는 예, 굉장히 서비탄 예, 장면이 관중 속을 뒤집어 놨었죠. 예, 환호성이 저도 이게 이 장면을 봤는데 역시 이 뭐랄까 이 스윗함과 이 그런 따뜻한 뭐랄까 좀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은 저 국경을 허물고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금메달 땄을 때보다 더 큰 환호가 예, 들렸습니다. 역시 서윗함이 최고다. 예. 그리고 신유빈 선수와 임종우 선수도 동시에 볼 하트를 하는 세레머니 장면도 너무 귀여웠고요. 우리 선수도 운동도 잘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풋풋하기도 하고 예, 시상식에서 이렇게 설레는 장면 정말 좋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꽤나 좀 풋풋했었는데 예. 지금 많이 눅눅하네 오늘 비도 와서 그런지. 아시안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시상대에 오른 우리 선수들의 모습 계속 보고 싶고요. 시상식에서의 명장면들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 넉텐 첫날입니다. 넉텐 하면 늘 함께하는 넉하산 특집 예,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이런 말씀 또 제가 자꾸 작가님에게 태클을 거는 건 아닌데 그 뭐랄까 너무 제가 나오면 또 뭐 그 친구들이 나와야지 재밌죠 막 이러시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나와도 좋습니다. 예. 항상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저희 나라엔 우리나라에 저 그러니까 계속 저 이 뭐랄까 조금 질렸어요. 예. 또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예. 게다가 그 코너도 같은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수요일 솔라시 마켓. 예. 이 야 이게 저 계속 하시는구나 이거를. 예. 근데 재밌죠. 전 굉장히 재밌게 즐겨 가는 코너입니다. 예. 오늘은 저 오디와 버기, 또디와 또기로 불리는 우리 두 분이죠. 오디오 퀴즈 풀고 선물도 타가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제 풀 준비하시고 함께 저 준비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넉텐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이 라디오의 주인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자, 이거 뭐 지금 국밥 같은 코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재밌어요. 예, 재밌고 좋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댓글 중에 아, 대충 하고 싶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서운한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예, 좀 새로운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틀을 깨세요. 예, 우리 배텐 팀. 틀을 깨셔야지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저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의 게스트 버기 군이 굉장히 일찍 왔어요. 예. 그래서 오디랑 버기 두 친구가 굉장히 일찍 와가지고 뭐 버기 군은 뭐 말을 걸지 말라는 둥, 뭐 떨린다는 둥,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따가 좀 같이 좀 어떤 반응인지 함께 좀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예, 본 코너 전에 이제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저 넉살에게 말 걸고 싶은 분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6150님입니다. 연휴 동안 홋카이도 가서 하루에 적게는 5끼 많게는 7끼 먹고 왔습니다. 살 금방 빠질까요? 저도 이번 추석은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먹었고 결혼 뒤에 입이 터졌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게스트 분들도 뭐 보따리가 터진 건지 두 분 다 뭐 어디가 터졌는지 예. 많이 드셨는지 괜찮습니다. 예. 뭐 빠질 살은 빠지고 남을 살은 남는 거니까요. 박인규님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좀 춥더라고요. 곧 겨울이 올 것 같네요. 가을아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바로 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방심하지 마시고 요즘 독감 환자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고 너무 저 멋쟁이처럼 하고 다니려다가 감기가 또 걸리면 힘드니까 예, 꼭 따뜻하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권태우님 넉디가 진행하는 황치와 넉치 봤는데요. 게스트에 따라 배텐처럼 진행하기도 하고 일부러 입을 걸쭉한 상태로 진행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게스트마다 차이를 두고 진행하다니 역시 넉살 최고. 이게 저 칭찬인지 약간 저 뭐 사람을 차등대우한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황치넉치는 사실 저 이 덤밀스와 함께 정말 오랜 시간 했던 라디오고 예, 그것들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여러 베텐에서도 불러주시고 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게스트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다니 역시 넉살 최고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예 아무튼 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추억의 라디오니까 혹시 좋아하는 뮤지션이 나왔던 편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풋풋했던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379님 강남 카레 가게에서 넉살님 사인을 봤어요. 오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넉살님은 보통 맛집을 찾아다니시나요? 아니면 아무데나 가시나요? 강남 카레집 위험한 단어입니다. 예, 위험한 단어예요. 제가 언제 갔을지 모르겠는데 강남의 카레집을 언제 갔을지 참 이게 참 뭐 어쨌든 저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요새는. 예, 예전에는 그냥 빨리 나오는 대로 가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웬간하면 이 한 끼라도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강남 카레 가게. 강남 카레 가게라 이거 어디 진짜 궁금하네요. 예, 주원님 연휴 끝나서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도 3일만 더 가면 한글날 덕에 또 3일이나 쉬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번 추석도 연휴가 길었는데 5년 뒤인가 3년 뒤인가 추석은 한번 2025년 예 역시 아시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PD님도 출근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이렇게 빠삭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2025년 추석 때는 15일 정도의 연휴가 있다고 합니다. 연속으로 예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예. 먼저 이제 떠나지 않게끔 건강합시다. 항상 건강 챙기셔야 돼요. 독감 위험합니다. 2025년을 위해서 아 10일 연휴라고 15일이 아니고 예. 예 아무튼 뭐 저 이 추석은 항상 즐겁게 예, 보내고 이번 추석도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보내서 예, 이렇게 라디오도 또 올 수 있었고 살도 조금 쪘습니다. 예. 예, 뭐 이상 넉살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서 의외로 빵빵 터지는 두 분 날 것의 방송을 선사할 두 남자 전남부의 자랑 버기 놀랍게도 세 명 중 막내 오디 오디 버기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기입니다. 예. 일단은 댓글 중에 바로 오늘 게스트를 너무 무섭네요. 예 댓글이 있었고요. 기대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예 뭐 좀 심한데. 저 그리고 저 오디 씨는 오늘 이렇게 깊은 밤에 예, 예. 안경이 앞이 보이나요? 그 정도 새카만 안경이면? 아, 요 정도면은 제가 이제 적응 어느 정도 됐고요. 전 딴 데는 안 껴요. 근데 배성재 텐 나온다? 예. 낍니다. 좋네요. 예. 배성재 텐 나올 때만 그 풀 세팅을 하고 오더라고요. 아니 아까 오면서 하여튼, 차에서 예. 왜 이렇게 어둡냐고. 안경 벗어. 전 선텐이 진짜 진하게 되는 줄 알고. 아니. 예. 그리고 아까 저 두 분은 자리를 왜 바꿨어요? 아, 예. 원래 앉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예. 제가 오늘 그 볼면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 너무 조금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왼쪽 한번 볼 수 있어요? 아이, 이쪽 한번 좀 더 어우 야.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네. 화면으로 보면 형 쪽은 엄청 하얗게 조명을 잘 받네요. 저는 아무래도 저 여기 바로 오는 게 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고 조명도 하대. 바로 아무래도 아 이게 또 자꾸 그런 소문 내지 마세요. 뭐 하대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지금? 그 밥에 그 나물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 나물 해야죠 그러면. 그죠. 네. 좀 맛있어요. 우리 네. 한번 오늘 비벼봐요. 네. 네. 맛있게 비벼봐요. 자 서로 두 분은 얼마 만에 봅니까?
저희 한 2주? 2주, 네. 예. 그래도 자주 봐요, 저희. 그래도 좀 보는 편이죠? 네, 그쵸. 네. 작업실에서 보고. 근데 이게 되게 저 슬픈 얘기가 이게 웬간하면 배텐에서 작가님들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뭐 근황이나 이런 걸 되게 잘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 예. 인터넷에 뒤져도 잘 안 나오는 두 분의 근황이 좀 궁금해서. 아니 뭐 이거 뭐 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예. 제가 이거 세 번째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세 번 다 이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뒤져도 안 나오는데 이게 예. 항상 깔려 있어서 나왔는데. 예. 아, 뭐 저는 늘 똑같습니다. 뭐 작업하고. 그렇죠. 예, 뭐 얼마 전에 추석이었으니까 예. 뭐 또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뭐 똑같죠. 예, 사람 사는 게. 그래도 활동을 또 좀 요즘에 또 벨 에리튜드로 또. 예,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또 몇 개 또 준비돼 있고. 네, 이제 뭐 시기를 보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궁금하지 않으신데 왜 난 들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냥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예. 여기 저희 조명 감도를 엄청 올려주셨어요. 왜냐면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SBS예요. 여기 공중파입니다. 전 하얀 네. 옷을 입고 와서 지금 날아갈 거. 거의 지금 뭐 얼굴만 떠 있고 여기 어이구야. 예, 아니 그 저 버기 씨도 좀 요즘에 네. 그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근황과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근황은 이제 사실 뭐 제가 결혼 준비. 오늘 결혼 준비하고 버기 씨 네. 오늘 발표하는 거였어? 아 뭐 어때요? 예. 뭐 발표 안 이거 최초 아니에요? 아 뭐 제 인스타에서는 SNS에서는 네, SNS에서는 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 근데 오늘 또 궁금한 게 네. 결혼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또 네. 제가 또 사회 보기로 했고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라디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근데 지금 10시 20분에 들어갈 아니, 건데 9시 반 20분에 오셔가지고 예. 아니 이거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생방송 늦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늦으면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뭐래요? 자기 너무 힘들다. 뭐가 왜 이렇게 힘드냐. 예. 너무 떨린대요.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예. 우리 일찍 가서 미리 좀 짜자. 나 요새 웃기는 거 부담이 된다. 야, 두 분은 뮤지션이에요. 왜 꽁트를 짜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만담처럼 뭔가를 막 짜려고 하더라고. 아, 아 됐다. 얘기해놨죠. 아 이제 그 짠 거 있으면 해봐요. 아니 예. 없어요. 짠 거 없고. 이따 그래도 한번 나오죠. 이게 좀 티키타카가 있죠. 짠 거는 이 정도. 이게 뭐예요? 정첩장. 야, 야. 아니 진짜 반말해서 미안한데 버기 씨. 네. 내가 사회 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할 때 와서 청첩장을 지금? 아 겸사겸사. 아니 이금 버기 씨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보고 이게. 이 세상에. 아 축하는 해요. 근데 저 한 방에 막 끝내려 그러네. 아,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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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을 줬어? 이것 때문에 떨렸네.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많이 돌리러 왔더라고요 청첩장. 아니, 예. 예. 무더기로 있는데. 아 여기에 또 이제 딱 우리 저. 이혁진 하나 되는 날이라는 아, 멘트까지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기 예, 너무 축하하고. 네. 그러면 일단은 저 결혼 축하는 계속 이제 해드릴게요. 아, 예.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네. 뭐 결혼하시면서 뭐 준비하시면서 큰 문제가 뭐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자꾸 사소한 문제들만. 그죠. 항상 그 선택의 연속이죠.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두 분 오신다고. 자 1020님이 버그님 눈썹 문신 근황에 궁금합니다. 아, 예. 네 눈썹 어우 자리 잡았네. 자리 잡았고 지금 예. 심지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 다시. 오 이거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예. 아 근데 버기 씨 죄송한데 앞머리가 왜 이렇게 젖은 거예요? 이거 땀이에요 혹시?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할 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네. 프로듀서 모자 좋아요. 아 네. 예. 자 배드 노래 좋더라님. 오디 안경 벗은 눈을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나 예 선글이 쓰고 왔겠죠. 밤에 선글라스 쓰면 안 보이지 않나요? 야맹증은 없으신지요? 예, 그 야맹증은 혹시? 아 뭐 야맹증은 따로 없고 예. 선글라스 쓰면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좀 졸리다. 네네. 예, 그러면 눈도 감고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냥 이것저것 좋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그 아름답고 슬픈 눈 한번 보여주고 시작하시죠. 아 배텐 나올 때는 아, 한 번만요. 오늘 생방은 처음이지 않아요? 오늘 기념으로? 기념으로. 아름답고 아 뭔가 묘하게 슬퍼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껴 손하게 당겨가지고 끼세요. 예. 갑자기.
아 지금 갑자기 댓글 창이 되게 쎄해졌어요 분위기가. 예 오늘 저 오디와 버기와 함께할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넉텐의 놀수에서는 노래, 영화 등 각종 오디오 퀴즈를 냅니다.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코너고요. 선물로는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항상 편의점 상품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디 버기 씨 그리고 저까지 스케치북 옆에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정답 써주시면 되고요. 청취자분들과 같이 문제를 풉니다. 저희도 맞히면 편의점 상품권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저희 화이팅 해보도록 하고요. 화이팅, 화이팅. 자, 두 분의 오늘의 각오. 예, 오디 씨 어떻게 문제 오늘 몇 개나 맞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근데 퀴즈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 왜 여기에요? 예. 근데 예.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을 주신다고 해서. 편의점 좋아하죠. 저번에 예. 제가 헤어롤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맞아요. 예. 맞아요. 헤어롤 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상품권이라고 예. 하시길래. 그렇죠. 예. 각오는 단단히 돼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헤어롤 뭐 잘 쓰고 있죠? 예예예. 예, 예. 예. 뭐 가끔 뭐. 왜냐면 몸에 또 머리에만 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든 예 말고 싶은 데는 헤어롤을 사용하시고요. 예. 자 거기 오늘 몇 문제 맞출 것 같아요? 아 저는 심지어 이걸 연습을 했어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아, 네.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죄송해요. 바로 우리 가봐요 버기 씨. 연습한 거 좋아요. 네. 결혼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고 우리가 또 좀 풀어보는 거죠. 자 영화 퀴즈입니다. 오. 자 어떤 영화의 한 마디 대사를 들려드립니다. 이 대사를 친 바로 후에 뒷대사가 무엇인지. 이 대사를 탁 앞에 들으시고 뒤에 이어지는 대사가 무엇인지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샵 1077,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 친구. 아, 연습 게임이네요. 잠깐만. 아, 예, 예. 아, 잠깐만, 이게 노래 나갈 때 써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에 다들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좀 쉬운 느낌이긴 한데, 아, 예, 이거, 좀 어때요?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나도 근데 좀 헷갈려요, 예, 사실 저도. 근데 이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버기 씨도? 전 솔직히 아리송해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젊은 친구. 이 중에 일단 저희 젊은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이어질 말. 야 일단은 자 노래를 들으면서 정답을 저희가 적고요. 노래는 우리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서 2부 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넉살의 텐으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성대 DJ가 자리를 비우면 늘 빈자리 깨치는 스페셜 DJ 바로 저 넉살이고요. 청취자 대표로 같이 퀴즈 푸는 두 남자, 인터넷에 정보가 나오지 않은 두 남자 오디와 버기 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이제 문제 저희가 들어봤던 거 정답을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들면 되네. 아 일단 우리 답부터 공개를 하나요? 예 저희 답부터 공개를 하고 예 진실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디 씨가 본인의 정답을 먼저 공개하고 싶다. 예, 예, 예. 한번 저 공개해 주시죠 오디 씨. 메시지를 같이 써가지고. 예.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거 아닌가요? 신사답게 행동해. 버기형 결혼 축하해. 아, 버기형 결혼 축하해까지. 정말 우애가 깊어요, 둘은. 예. 근데 버기 씨가 어떤 정답을 썼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공개해 볼게요. 예. 젊은 친구, 나중에 한번 다시 해. 고마워. 결혼 축하하고. 혹시 진짜 이 방송 전에 짜신 게 이거면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라디오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 고마워 고맙다. 예, 그러니까 오디 씨가 스케치북에 결혼 축하에 써서 이제 그 마치 그 옛날에 이제 문제 맞추는 프로였잖아요. 학생들이 그쵸. 친구들아 미안해 그 느낌으로 고맙다고까지. 이오프님이 이제 젊은 친구 버기 형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예, 젊지 않습니다 확실히. 자, 저의 정답은요 바로 젊은 친구 겸손하시게. 아. 겸손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거는 다른 장면이에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자, 오디오로 정답 확인하시죠.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아 잘하네요 오디. 오디 잘하네. 신사답게 행동해. 아 오디 그럼 저 띵동댕 한번. 좋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디 5,000원 편의점 상품권 정리되셨습니다. 몇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빨리
우리가 빨리 풀면 많이 할 수도 있고. 빨리 진행해. 자, 5초도 예, 5초 청취자 정답자는 0156님, 1970님, 8760님, 5984님, 6352님,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결혼 축하드린다고 예 이렇게까지 예, 축하드립니다. 편의상 상품권 저희가 5,000원 편의상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오디의 부탁대로 아 정답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2번은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이달의 소녀의 하이하이.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 가지고. 아 거짓말하지 마요. 왜 이래? 아 이때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요 초반에. 예.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 노래 1부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스케치북에 저희는 역시 정답 적도록 하고요. 이거는 청취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또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청취자 문제가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들어보시죠. 아하.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아예 전문가 몇 년째 이쪽으로 활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다들 뭔가 좀 근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공중파 라디오에 너무 막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원래 생활하시던 패턴 뭐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아... 예. 근데 이게 뭐가 보다 더 이런 모모보다 사랑은 잔인해라고 이것이 사랑보다 더 잔인해. 뿅 띵동 사랑보다 더 잔인해. 요거 예 버기 씨 결혼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결혼을 여기다 넣으면 어때? 안 되죠 지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다. 아, 저기 우리 예, 결혼할 예. 전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결혼보다도 사랑이 이게 좀 이게 그러면은 오디는 지금 느낌이 오나요? 이거 워낙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니 전 그냥 웃길 단어만 진짜 왜 그래요? 에이 아 그게 아니고 네. 정말 근데 너무 이게 좀 포괄적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하나로 예상이 좀 안 가요. 아... 앞에도 왜냐면 두근두근 조금 더 힘을 내 뭐 이런 거였는데. 아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 이쪽을 오래 했잖아요. 예. 두 분이 저 뭐 하는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정답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저 버기 썼어요 혹시? 아직 잠깐만요. 아직이에요? 자 이제 그럼 적어 주셔야 돼요. 예. 네 지금 댓글에 좋아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맞출 거라는 기대감이 네. 지금 굉장합니다. 저 딱 네. 왔습니다. 아까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은 이런 반 처음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이달소. 그러면은 이제 이달소 예 자 오디는 저 이발소는 갈 일이 없겠네요. 그거 관련해서 답으로 쓰려다가 아 하지 마요.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지 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저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별. 이별 사랑보다 더 잔인해. 이별은 사랑보다 더 잔인해. 진심으로 가셨네요. 진짜 타려고 쿠폰. 그 당연하죠. 얼마나 웃긴지 볼게요. 아니. 어, 빅재미 준비하셨네. 버기 씨 정답 공개해 주세요. 죄송해요. 버기 씨. 죄송합니다. 오디 얼굴보다 잔인해. 아 이거 그냥. 헤이 버기 씨 이건 너무 다짜고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공격적이잖아요. 오디 얼굴보다 잔인. 제 생각이 안 났어요. 이달소가 지금 오디 얼굴을 이게 무슨 주템입니까? 너무 생각이 안 났죠. 네, 제 생각이 안 났어요. 오디, 너무 어려웠어요. 전 마지막에 딱 났습니다. 기대해요. 예, 네. 네. 바로 갈까요? 공개하시죠. 네, 두근두근 조금 더 힘을 내. 우정이란 사랑보다 잔인해. 우정?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또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과 우정? 예. 그 진짜 저 홍경인 아, 그 피노키오. 피노키오. 예, 아, 사랑과 우정. 아, 예. 와 이거. 근데 잠깐만 정답 바로 가시죠. 정답 플레이. 잠깐만 내 귀를 의심했는데 방금? 수능? 수능? 수능보다 더. 이거 잠깐만 오디 예. 이달소 팬인데 몰라요? 아 제가 저는 그 순응으로 알았었거든요.
자연의 순응하다. 예예. 예. 순응 순응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 와 근데 야 이거 너무 신박하다 가사. 어 순응보다. 와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예. 어 일단은 저희 셋 다 이번에는 저 타질 못했고요. 나눠서 안 주나요? 다 같이 못.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예. 이해가 아예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근데 오디 얼굴보다는 진짜 이거는 조금 저 죄송합니다. 예 논란이 죄송합니다.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오디가 요새 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슬프지만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으로 좀 많이 좀 하고 싶다니까 문제로 좀 빨리빨리 네. 가볼게요. 예 지금 찰진떡밤이 가짜 팬이라고 예 이달소 다시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예. 3번 문제입니다. 이번 퀴즈 인터넷 밈 퀴즈입니다. 오. 어 이거 내가 잘하지. 하, 인터넷에서 유명한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다음에 이어질 말을 맞춰주세요. 저희는 노래 나가는 동안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답을 알겠다 하면 샵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하, 밈에 좀 약한데 하, 이거 두 분은 굉장히 강한데 오디버기는. 자 한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잘 따라해요. 또 아, 이거는 그럼 저희가 야 다음에 이어질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일단은 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면서 정답을 저희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아, 한 번 더 한 번 이거 뭐 한 번 더 이거 궁 이거 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알겠어서 다르게 예. 써야 될까도 지금 고민이 되네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예. 야 오디 아니에요? 야 오디 얼굴보다 더 사랑이란 잔인해. 야 수능 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거는 저 뭘 듣습니까? 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피디님이 제발 한 번만 더 들으라고.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어? 저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웃긴 쪽으로 써주세요. 아 근데 예. 약간 꼬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요? 일단 저희 그러면은 우리 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면서 정답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리님의 내가 야 하면 넌 예. 넉살의 텐 오디버기와 놀라운 수요일 예 문제들 풀고 있습니다. 밈 퀴즈 뭐 일단은 저희의 정답을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이거 꼬았을 수도 있다. 뭐. 네. 야 오디 씨는 저기 버기 씨가 아까 어떤 노래랑 이어진다고? 그 찬방지 중아리 동절 창구 예. 하나 둘셋 야. 예. 저는 야 떠들썩 떠들썩 들썩 들썩 떠들썩 하나 둘셋 유치원.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댓글들도 뭐 야 한꿈 꾸세요 뭐 이런 베텐의 마지막 인사 같은 것도 아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베텐 팀이 그렇게 젊은 팀이 아니에요. 꼬지 않았을 겁니다. 정권 지르기로 갔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저 버기 씨부터 한번 네, 정답 한번 예 들어주시죠.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어, 이 제가 아는 것도 이건데. 네. 그렇죠? 예. 뭐 근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야호 나는 아. 대관령이 좋아하는 뭐야. 자, 우리 그러면 오디 씨는 예. 저는 이게 꼬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네네. 하나를 좀 추가했습니다. 예, 예. 야!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가 한 번 더 있다. 한 번 더 있다. 어,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거 제 느낌상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개 짖는 소리 저는 그냥 야가 없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안 나게 아니 제가 히읗이 또 있네요 이게 또. 아하.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일단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어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하라.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어? 하라라고요? 자, 예. 야! 개 짖는 소리를 안 나게 하라. 해라. 제가 봤을 때 하라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에서 와서 화를 내지? 지금 정답이 없나요, 저희 정답자가? 만약 그러니까 하라라고 한다면은 예. 없죠. 아, 헤라까지 인정해 주신데. 헤라까지는 인정.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뭐 하라 여기까지. 예, 조금 저
저 찝찝한 승리였는데 이렇게 해서 오디 버기 넉살 5천 원씩. 아 근데 오디 씨는 야야가 두 번이라 아, 틀린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세상에 이게 뭐예요? 부정입니다. 부끄러워요 진짜. 진짜. 예. 그냥 아, 정정당당히 저는 뭐. 오디 씨는 아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버기와 저 넉살 5천 원씩 쿠폰 적립되고 예 그리고 정혜영님 6200님 이렇게 커피 쿠폰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라라고 적으신 진짜? 분들이 있네요, 진짜로 디테일하게. 하라. 아, 어, 대단하신데 이거. 자, 이번에는 다시 영화 퀴즈입니다. 오. 이번 퀴즈. 지금부터 영화 속 다양한 폭발 장면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1번부터 5번 중 영화 명량 속 예. 폭발 소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 현대적인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명량을 어떻게 다 보셨죠?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명량 안 보셨어요, 네. 아직. 예. 그래요. 저, 그러면은 저만 봤는데. 예. 잠깐만 명량이 명량이 2인가 1인가? 예? 이 아, 이게 저 그 시리즈예요? 아이고 저 명량 그냥 하나예요 하나. 막 명량이 저 이순신 장군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산 아니고 이래 이건 봤죠. 이게 1이지 이 시리즈가 세 편인데 이번에 또 다음 편까지 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죽음의 바다라고 예, 또 나와요. 예. 이렇게 아니 좀 세상에 나오세요 두 분 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꽤 좀 된 영화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명량 안 본 소리를 배경이 어딘지 알아요? 예, 알죠, 아, 그러니까 알죠 알죠 알죠. 저는 예 그 다섯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네 개를 알기 때문에 아닌 오. 소리 하나를 찾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게 뭐 알겠어요. 마음대로 해봐요. 네. 1번부터 5번 중 영화 명량 속 폭발 소리 찾아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스케치북에 또 정답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보시죠. 문제 나오나요? 예. 1번 보기부터 1번 폭발 소리부터 예. 자 굉장히 옛날 폭발 소리가 되는데요. 다음 2번입니다. 어, 이거 뒤에서 어떤 분이 같이 다치셨나 본데. 여기 소리가 살짝. 3번입니다. 4번 들어볼게요. 뒤에 이 현 소리가. 5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씩만 더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자, 1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번 들어볼게요. 이 소리가 3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아 이게 말 미치게 하네. 5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다섯 개 다 알아요. 진짜요? 저도 진짜. 다 적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따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다섯 개를 다 할 정도면 뭐 거의 100%. 그렇죠. 예. 다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게 몇 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요. 전 사실 1번은 예, 예. 뭐 뒤에 총소리가 들리던데? 아, 1번은 예. 제가 봤을 때 딱 영화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어, 뭐 난 외계인이 뭐 쏘는 총소리 같은 SF 스타일 총소리 나는 것 같고. 일단은 좋습니다. 저희 두 분은 확실히 안다니까 빨리 저 정답을 좀 공개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모를 것 같으니까 저는 정답 바로 2번. 아이 왜냐면 여기 화살 소리랑 물 소리가 나요 여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 안 봤다면서요. 아 그래도 알아요. 이건 알아 유추할 수 있어요. 오케이 버기 씨 네. 한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오, 저 그러면은 저기 근데 1번은 다크 나이트. 2번은 2번은 스타워즈. 3번이 명량이고 네. 4번은 복수혈전? 네. 약간 옛날 영화. 아, 네. 5번은 분노의 질주. 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네. 오. 근데 3번이 명량인 이유는 있나요? 그게 약간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현대물 같은 폭발 소리가 나던데. 아니, 어 그럼 오디신은 혹시? 예. 예. 저는 5번으로 좋았습니다. 5번. 어, 1번은 캐리비안의 해적 예. 딱 그 이제 포문 열리고 딱 그 해적선끼리 쏠 때. 그 명량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조금 예. 더 스케일이 컸다. 아. 예. 명량은 되게 작은 작다. 소규모였다. 아 그러니까 이 예. 헐리우드에서 아무래도 찍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헐리우드보다는 조금 더 작다. 예. 어, 맞아요. 제작비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쵸, 그쵸. 예, 2번은 뭐죠? 예, 2번은 이제 주라이공원 마지막 이 소리가 딱 났거든요. 공룡소리다 예. 이번에. 그 주라이공원 아, 느낌이 좀 났고 3번은 이제 형이 현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아. 놀이기구가 딱 무너질 때 파이널 데스티니이셨다. 예. 4번은? 4번 이제 제 생각 그 효과음 때문에 예. 그 타란티노, 아, 타란티노 스타일이 아닐까. 얼굴이 딱 줌인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처럼. 예, 예. 그리고 결국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아, 5번이다. 예, 예. 그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났어요. 예? 5번에서. 그때 예. 그때 당시엔 유리가 없었다. 없죠. 어. 자 이게 아무도 역사를 잘 몰라서 저희는 뭐 거북선 정도만 아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제가 2번이고요 오딘 5번 그리고 버기 씨는 3번. 3번을 적었습니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요.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나요? 아 정답은 3번입니다. 오. 오이. 요. 맞잖아요. 아니 근데 버기 씨가 거의 맞췄는데. 그래요. 한 개 맞췄는데. 한 개. 두 개 맞췄죠. 두 개. 그래 미국까지 어. 맞췄어요. 와 어. 대박. 두 개 맞. 어 다크 나이트. 오 버기 씨. 일단 1번 딱 그 조커가 팍 터뜨리고 도망가는 그 신이잖아요. 어. 아니 이게 근데 저 1번 다크 나이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딱 보면 알죠. 그 딱 병원 터지는 소리. 겸손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 네. 젊지 않은 친구. 네. 예.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버기 씨만 5,000원을 적립했고요. 그리고 2번이랑 4번은 아까 뭐라고 쓰셨죠? 2번이 스타워즈, 4번이 네. 복수 열차. 옛날 영화긴 해요. 네. 2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번은 다크 나이트 맞추셨고요. 2번은 어벤져스 엔드 게임입니다. 네, 이거 저기 막 레이저 소리 같은 그래. 게. 아니, 그건 아, 1번이었는데. 아무튼 먼저 그... 예, 2번은 엔드게임이었고 어벤져스 3번이 정답이 명량 4번이 웰컴 투 동막골 아... 팝콘 터질 때 소리인가 봐 이게 아닌가? 아, 그거는 무슨 음악이 깔리자 어? 맞대요 오 예 오. 오. 음악이 되게 좀 무서운 음악이었는데 그 느낌이 예, 5번은 국제시장 아... 아마 첫 장면쯤 되는 것 같은데 아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버기 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광고 듣고 저희 정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럭셔리 10 오늘은 버기 그리고 오디와 함께 놀라운 수요일 솔라시 마켓으로 다양한 오디오 퀴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폭발 명량 맞추신 분들 정은아 0406님 6638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디와 버기의 오늘의 소감이나 뭐 이렇게 상품권 얘기 전에 오늘 축구 2대1로 결승 진출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축하하고요. 한일전이 또 매칭이 됐습니다. 결승전으로. 예, 정말 화이팅 응원하면서 저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편의점 상품권 얼마 획득하셨는지 좀 볼게요. 예, 오디씨. 예, 예. 처음에 어떤 기세와는 다르게 그게 끝이었네요. 예, 한 문제 5,000원 획득하셨습니다. 한 달 힘들게 살겠습니다. 버기씨 10,000원. 저 5,000원. 아, 버기씨가 꽤 또 선전했어요. 아무래도 경험자다 보니까. 예,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두 분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나올 의향이 있는지. 예, 예. 그 문제를 좀 더 늘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양으로 좀 승부해달라. 예, 예, 예. 예. 버기씨는요? 네, 다음에는 유부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무슨 자기 결혼 이렇게 망고를 남자 아니 멋져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예 양꿈 꾸세요.